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기업은행과 콜라보해서 만든 이사벨 뷰티 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뷰티를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뷰티에 관한 혜택을 마구 넣은 우리 리를 레이리스 앤 제늘맨들을 위한 카드입니다. 이전에 드로잉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 그린 짠 원화예요. 이게 모양이 하트잖아요. 제 마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뷰티를 더 즐겁게 다양하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트의 모양을 손으로 여러 컬러들을 다양하게 써서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드나요? 그래서 이 원화가 짠! 이렇게 나왔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 이때도 제가 이렇게 카드에 입혀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라고 했는데 나오니까 또 신기하고,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제가 본다면 정말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바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맴밈님께서 어떻게 기업은행과 카드를 내게 되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올해 초부터 연락을 해주셨어요. 카드를 메이크업하다라는 주제에 맞게 뷰티카드를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서 긴 시간 또 혜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디자인도 고민해서 만든 카드고요. 이렇게 특별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구름생님께서 뷰티카드와 일반 카드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 있죠? 그리고 화장품에 관련된 곳, 그리고 미용 할인, 네일이나 헤어, 이렇게 뷰티에 특화된 할인 서비스 카드예요. 여러분들 은행의 체크카드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두 결제할 수 있고 뷰티 혜택은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나영님께서 뷰티 카드니까 메이크업 제품이나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이니스프리 등 이런 매장 갔을 때 할인이나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입니다. 마리를 레이리스 앤 제늘맨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부츠, 시코르에서도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타니머리, 네이처리퍼블릭, 또 이니스프리 등등 여러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엄청 엄청 다양한 곳에서 할인 가능하죠. 화장품 가게뿐만 아니라 네일샵, 미용 관련된 곳, 코스메틱 관련된 곳들은 다 할인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지김님께서, 김민지님이죠.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플 다운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이게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카드와 연결된 그 통장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좌 개설은 24시간 동안 아이원뱅크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과 신분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7월 31일 9시부터 아이원뱅크에서 여러분들 계좌 개설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신난다. 강지원님께서요, 모든 IBK 기업은행에서 학생도 이사배님이 디자인하신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IBK 아이원뱅크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업점에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들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인 리를 레이리스 앤 제늘맨들에게는 마상이지만 이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인 리를 레이리스 앤 제늘맨이 가능합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뷰티를 좋아하시니까 같이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젠님께서 선착순 100명만 다른 디자인의 카드 증정이고 나머지는 본래 카드인가요? 물어보셨어요. 스페셜한 박스 패키징은요, 선착순 100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박스 안에는 제가
화음과 함께 컨실러 브러쉬 하나 만든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카드랑 소장용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징은 100분에게만 제공이 되지만 나머지 카드 발급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짠! 요 디자인의 카드가 나가니까요. No problem baby and love you. 그리고 여아님께서 선착순 품절 이런 거 없이 받고 싶어요. 체크카드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체크카드고요.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체크카드로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모든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지수님께서요, 전월 실적이 얼마여야 혜택을 주는지랑 캐시백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몇 일자로 입금되는 건가요? 네일샵도 본 것 같은데 아무 네일샵에서나 상관없을까요? 네일샵에서 속눈썹 연장이나 펌 받는 것도 혜택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수님이 꼼꼼한 댓글 감사합니다. 전월 사용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최대 5천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전월 사용 실적이 60만원이 이상이 되게 되면 최대 만원 할인이고 캐시백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할인 청구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용 항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네일샵이 업종 기준으로 네일샵 혹은 미용실 이렇게 헤어샵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첸스님께서 후불 교통카드가 되는지 해외 결제 시스템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카드 신청하실 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교통카드 기능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유니온페이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전세계 가맹점에서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ATM 출금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노보노님께서 기존 기업은행의 다른 카드 사용자도 디자인만 바꿀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제가 처음 월급 통장 카드를 기업은행에서 만들었었어요. MBC 그 분장팀에 처음 입사해서 기업은행 그 월급 통장으로 만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미 계좌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좌가 있으시다면 두 개 체크카드가 가능한 거죠. 신청하실 때 계좌 선택 화면에서 기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선택하시면 1계좌, 2체크카드 여러분들 계좌가 있으시다면 뷰티카드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비온 후엔 맑음님께서요, 기업은행과 뷰티업계 연결을 사배님을 통해서 참 어울리는 조합이다. 아 좋네요. 그래서 혜택 또한 중요하겠지만 연회비 또한 중요하다 라고 해주셨어요. 연회비가 없습니다. 연회비가 없는 카드니까요. 여러분들 즐기세요. 뷰티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업은행과 함께 콜라보로 만들어진 이사벨 뷰티카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답변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say ho, say pew, ka, pew, pew, ka. 자, 여러분들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이 아래 사이트 beautycard.co.kr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뷰티 즐겁게, 재밌게, 다양하게 즐겨요, 우리.